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네. 전에 한번 했던 행사인데 네. 태아력 있잖아요. 태아력이요. 네. 네. 저도 이게 제가 보살 되기 전에 어떤 게 보살집을 갔는데 네. 어쨌든 간에 우리 애기가 태아력이 제가 있어서 네. 좋은 대학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마음은 깜짝 놀리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서 책임지겠다. 태아력 풀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곧 대학 발표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돈이 그때가 제가 총 재산이 100만 원이 없었어요. 100만 원이 안 됐어. 네. 근데 거기서 태아령을 푸는데 70 얼마인가 80 얼마 주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애기 주머니에 돈 넣어가지고 그래서 83만 원 정확하게 줬는데 거기서 그렇게 가자마자 태아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별로 없을 때인데 네. 아들 대학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꾸 세문 부리고 그래서 원하는 만큼 좋은 대학을 못 간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희 아이가 재수를 했거든요.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전교에서 1등 진짜 못하면 전교 3등 이렇게 했어요. 근데도 원하는 만큼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점집에 가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아량을 해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좋은 대학 가기를 바랬으면 그 자리에서 총재산을 뿌린 거야. 제 입장에서는.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태아량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며칠 안 가서 대학 발표가 나왔어요. 네. 생각보다도 잘 갔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처음 태아량을 저도 알았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을 제가 점을 보다 보니까 태아량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네. 대부분 태아량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이 그러니까 물론 태아량이 없는 집도 많아요. 다 있을 것 같지만 깨끗이 없는 집도 되게 많은데 태아량 있는 집들이 거의 뭐 일이 안 풀리거나 네. 자식들이 참 뭐 둘 다 안 풀려요. 둘 다. 우리가 보면은 보통 두 아이면 하나는 잘 풀리고 하나는 안 풀리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거의 둘 다 안 풀려요. 왜 그러냐면은 태아량이랑 애기들도 사실은 하나의 생명체예요. 네. 생명을 갖고 태어났으면 내 자식이 되는데 우리가 고의로 다 애기들을 태아령을 시키잖아요. 왜냐면 원치 않든 뭐 어쨌든 간에 뭐 근데 이런 거를 또 박식하게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태아령을 천도해 주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제가 한번 태아령 천도를 행사한 적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태아령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이제 태아령 행사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태아령과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 삶이 연결돼 있어요. 왜냐면 억울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진흙을 해주고 천도를 해주고 하는데 사실 애기들은 태어나서 생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잠기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태아량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상으로 딱 연결되었고 억울한 조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억울한 태아량이 부모의 몸을 발목을 잡고 내 형제들 발목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아령은 반드시 한 번쯤은 천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태아령 천도는 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절에서 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네. 태아령이 제가 제일 많은 집은 열 몇 사람 그러니까 태아령 한 사람이 열 몇 사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순간 정말 충격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만한 태아량 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야 이게 무슨 말이니 하나는 살인이다 내가 딱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월수가 8-9개월 8-9개월이면 생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살 수 없어서 애기를 그냥 어떻게 해서 안 나는 거죠. 자세히 소문 안 해도 다 알겠지만 그래서 그 희한하게 신에서는 그걸 잡아요. 열 몇 명 중에서 그런 아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네. 그쵸? 그러면은 막 울어요. 그래서 태아령 천도해라 그렇게 큰 애기는 특히 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태아령 천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아. 그때 당시에 이 가정이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각자 살았어요. 네. 근데 한 사람은 응? 남편하고 살기를 원하고 한 사람은 헤어지기를 원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태아령이 걸리니까 제 동영상을 보고 네. 이렇게 태아령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제가 먼저 8개월, 9개월인데 애기도 있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아서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천도를 했어요. 천도하고 한 2, 3개월도 안 됐는데 희한하죠? 남편이 통장까지 다 맡기면서 합해자 용서를 빌고 원래 부인은 원했잖아요 살기를 네. 근데 태아령 한 다음에 어쨌든 그분이 그랬어요. 선생님 덕을 본 것 같다. 부부가 다 합치고 통장도 들고 그래서 제가 2년 넘었는데 그 부부가 잘 사나 한번 물어봤더니 네. 아무 탈 없이 잘 살아요. 그래서 태아령 한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합치고 전에 남편이 통장도 안 주고 생활비만 좀 줬는데 통장까지 다 맡기고 자기가 이제 살림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태아령이 중요해요. 아. 원하는 걸 해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 또한 이렇게 태아령 이렇게 하고 나서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딱 잘 해갖고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무심코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태아령에 대해서. 네. 왜냐면 돈도 없고 천도라면 또 골치 아프니까 안 들으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태아령은 어른들보다도 더 시샘이 많고 정말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것도 자연적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병 걸리거나 뭐 다치거나가 아니라 우리 인간적으로 엄마가 의사선생님 통해서 탁탁탁 잘려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그 억울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무심히 여기면 안 되고 특히 태아령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특히 더 자식 안 풀리고 힘들어요. 나도 안 풀리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이 먹기 전에 태아령이 있으면 태아령 천도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할까 안 할까 하다가 주변에서 보면은 지금도 계속 태아령이 나와요.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풀어주는 사람도 있고 구달 때 풀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태아령은 태아령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잘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돈이 좋고 여유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초상 만질 때 구달 때 그 이제 뒷전에서 태아령 애들 싹 풀어줘요. 근데 태아령을 풀고 나서 되게 좋은 일이 많다. 그리고 태아령을 풀고 나서 선생님 마음이 편하다. 너무나 항상 깝깝했는데 자 이렇다. 그리고 태아령이 진짜 이렇게 많은 집은 부부의 금실에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네. 온전한지 별로 없어요. 아기가 하나 둘도 아니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 횟수가 딱 맞아야 아기들 푸니까 금산 네. 보면은 대부분 남편하고 이혼한 사람 많고 사별한 사람 많고 별로 좋지 못한 사람도 많고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내가 먹는 걸 조금 아껴서 네. 내가 빚을 못 보고 간 우리 아기한테 이렇게 천도를 시켜주고 그러니까는 좋은 옷을 한벌 해주면서 천도를 시키면서 이렇게 엄마랑 형제들 이렇게 아껴 잘 열어달라 하면서 이렇게 천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뭐 한참 있다가 이렇게 전화 오는 사람도 많아요. 저한테 전화 상담도 안 하고 태아령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나 가슴이 와닿는다. 아. 태아령 해주세요. 네. 근데 점은 안 봐도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게 상담료가 10만원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렇게 싸게 잘해서 해주고 하는데, 전보다가도 태아령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일단은 풀어야 돼요. 안 풀면 계속적으로 내 인생이 피곤해져요. 아.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른들도 돌아가시면 진우기 하고, 촌도하고, 좋은 자리를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복 받으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진우기를 하고 천도를 하면은 죽은 사람 영혼이 옵니다. 네. 그럼 어른처럼 이렇게 실제로 어른 그 본인이 와요. 네. 와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맞나 어머니가 맞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더 놀란 거 뭐냐면 이렇게 실례
이제 선생님들이, 신령님들이 이제 그 조상을 싣잖아요. 네. 그러면 살아생전에 당신들한테 했던 말, 우리는 모르잖아. 전혀. 자기들만 알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선생님이 이렇게, 영혼을 실어버리면, 혼을 실어버리면, 네. 똑같이 말해요. 그러면은, 아. 제가 집에서 막 울어요. 이거는 아버지가 나한테밖에 말 안 한 말이라, 아, 우리 어떻게 하면서 막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만큼 이렇게 부르면 혼이 오고요. 네. 천도, 그, 태아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도도 그렇게 하지만, 태아령도 우리가, 혼을 실읍니다. 왜냐면, 네. 그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혼을 실어서 아기들, 이렇게 태아령으로 간 아기들을 다 불러요. 그러면 실제로 아기들이 와서 실립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서 옷 해주면서 우리가 사정을 하죠. 잘해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천도를 딱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신 분들은 하고 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기가 도와줬어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먹고 살기가 깝깝한데, 그것까지 생각할 시간 어딨냐 하겠지만, 사실은 진짜 우리는 돈질을 잘해야 돼요. 네. 우리 부자들은 왜 부자가 됐냐면요. 돈질을 잘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더욱이 이런 걸 따져요. 엄청. 왜냐면 우리 집에 뭔가 애군이나 나쁜 게 낄까봐 네. 따져서 더 많이.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이 구슬 잘한다라고 하겠지만, 네. 어렵고 힘든 사람은 안 해요. 아. 거기 중요성을 그렇게 많이 못하고, 네. 이제 조금만 하면, 이게 중류층. 중간, 네. 중간. 네, 중산층. 중상층. 네. 중상층들이, 이렇게 붓도 많이 하고, 네. 태아령 천도도 거반해요. 네. 왜냐면, 거기서 내가 껑충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뭐겠어요? 나의 업장을 닦는 거예요. 아. 그죠? 네. 내 업장을 최고로만 이렇게 닦아야지, 그 업장이 사라지면서 내가 운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깨달은 사람들은 거의 중상층 사람들이 많이 해요. 네. 솔직히. 근데 요즘에 돈 없는데 어떻게 1,000만 원 주고 구태, 뭐, 그러지만,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네. 있을수록 더 사람들이 더 따져요.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으니까 붓도 안 할 거야겠지만, 사실 있는 사람들은 엄청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를 잘 맞고 돈질을 잘 해야지, 네. 우리가 앞길이 잘 열린다고 봅니다. 아.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살이 아니라도 양심이 네. 있으면 본인들이 다 죄책감이 마음속으로 있겠죠. 왜냐면 이 아이도 태어났으면 이해처럼 됐을 텐데. 네. 죄책감 있잖아요. 네. 그 죄책감은 뭘로 사해야 돼요? 옷이라도 해주고 재물을 해서 미안하다 사죄하고 이렇게 천도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도 하실 분 태아령 네. 이렇게 전화 주시고요. 상담하시면 됩니다. 네, 형편에 맞춰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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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